CST에서는요, 테크닉 중에 흉곽 입구 풀기라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슴 입구를 풀어주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게 차크라하고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슴 입구는 그러니까 4번 차크라, 아나하타 차크라에 해당되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CST는 왼손, 오른손, 양손을 다 사용하는데, 셀프로 할 때는 아무래도 한 손은 뒤로 가기가 어설프니까 그냥 두 손을 겹쳐서 혹은 하나의 손을 얹어서 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가슴 입구 풀기는 아까 차크라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우리의 사랑의 자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좀더잘 원활하게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에너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뭐 해부학적으로는 여기에 기능적으로 폐, 심장이 있으니까 그러한 장기들이 좋아진다라는 뭐 이론들이 있는데 오늘의 지금 셀프는 에너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는 방법은 오른손에 엄지와 집게, 왼손을 사용하시는 분은 주되게 쓰시는 손에 오른 엄지와 검지를 너무 좁지 않게 적당히 너무 쫙 힘주어 벌리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쫙 벌린 상태에서 본인의 쇄골뼈 그 자체 위에다가 터치하고 얹어줍니다. 현재 여기 지문 부분 지단부라고 하는데요. 엄지 끝과 집게 끝이 나의 쇄골뼈 그 자체 위에 띵동 띵동 하고 얹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대로 있어 주세요. 지금 내가 나의 몸에 터치하고 있으니까 나의 두개 총골 리듬을 읽고 부드럽게 교정하는 건데요. 사실 두개 총골 리듬은 읽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개 총골 리듬을 꼭 읽어야지라는 그런 욕심은 버리시고 그저 터치한 면에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손바닥을 이제는 살포시 가슴에 얹어줍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한 손이 남았잖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가볍게 포개어 봅니다. 이때 유의사항은 힘을 줘서 꾹 누르지 않고 마치 고요한 수면 위에 아름다운 꽃잎 한 장이 얹어진 그러한 평화로움으로 나의 가슴 위에 나의 손을 살포시 얹어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있어줍니다. 대신 손바닥에 집중. 이때 호흡을 하니까 나의 호흡의 들숨과 날숨에 따라서 나의 손바닥도 들숨일 때 올라오고 날숨일 때 내려가는데요. 자, 천천히 숨을 들이마실 때 나의 손바닥도 서서히 팽창하듯이 펼쳐집니다. 서서히 내려옵니다. 내가 우주고 우주가 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신체 안에 깃든 꽃잎 한 장이 천천히 펼쳐졌다가 천천히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나의 가슴의 꽃, 천천히 만개하듯 펼쳐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자리 돌아가는 봉우리처럼 돌아갑니다. 한번 더. 나의 가슴에 꽃잎이 천천히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한번더 할게요. 천천히 나의 가슴의 꽃이 천천히 활짝 활짝 펼쳐집니다.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나의 가슴에 밀물, 썰물로 표현해 볼게요. 나의 가슴에 사랑의 에너지가 밀물처럼 쫙 밀려왔다가 고요한 썰물처럼 천천히 돌아오고 한번더 차오르는 나의 가슴의 밀물, 천천히 돌아오는 나의 가슴의 썰물. 한번더 할게요. 나의 가슴의 밀물, 잔잔하고 부드럽고 평화로운 썰물. 자, 이제는 비개인 그런 청정함의 공기를 함께 활짝 가슴에 가득 천천히, 천천히 넣어줍니다. 천천히 제자리 돌아옵니다. 오늘 상쾌했던 청정한 햇살 공기가 나의 가슴에 천천히 확산됩니다. 이렇게 우리 가슴에는 더 크게 우리 신체에는 자연, 더 나아가서 우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을 떼실 때는 역시 팍 떼지 마시고 역시 천천히 살포시 떼어냅니다.